스포티비와 함께하는 위클리 K리그 리뷰쇼 안녕하세요. 이정현입니다. 5라운드 리뷰쇼도 알팀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뭐예요 방금? 아 오늘은 좀 재밌게 느긋하게 진행해도 될 것 같아요. 아 느긋하네요. 네. 프리뷰는 좀 빨리 해야 되니까. 아, 아니 제가 제육덮밥을 먹고 와가지고 속이 든든해서 괜찮아요.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속도 든든하니까 힘차게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5라운드 경기 리뷰인데요. 경기 결과부터 확인해 보시죠. 네, 5라운드 경기 결과 확인해 보시고 오셨습니다. 저희는 이번에도 취재를 나갔던 경기를 중심으로 총 3경기 리뷰해 볼 텐데요. 가장 먼저 전설 매치 서울대 전북의 경기 살펴보겠습니다. 이 경기는 전북이 4-1로 대승을 올렸는데요. 저는 이 경기 한 단어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우와! 했는데 우리 R팀은 한 문장으로 표현한다면 어떻게 표현하시겠어요? 저희 현장에 나왔던 양은희 기자가 네. 저한테 딱 했던 카톡을 딱 보낸 말이 있어요. 전북이 전북했습니다. 네. 나 그 얘기를 듣고 와 이게 정말 정확한 말이다. 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지난 경기 이제 모라이스 감독이 퇴장을 당했기 때문에 벤치에 앉을 수 없었고 대신 이제 김상식 코치가 팀을 이끌었고요. 징계에서 돌아온 조규성 선수가 이제 선발을 출전을 다시 했고요. 네. 22세 이하 카드로 활용이 됐고 다만 최전방 스트라이커가 아닌 왼쪽 윙으로 선발로 나왔는데 사실 조금 실패했어요. 그래서 전북 벤치도 이제 실패임을 인정을 하고 빠르게 전반 40분에 이제 무릴로 선수로 네. 교체를 했고 그 교체가 바로 이제 포인트가 되어서 네. 선제골로 이어졌습니다. 김보경 선수의 패스를 받은 무릴로가 정말 이제 정교하게 크로스를 올렸고 이동국 선수가 헤딩을 했지만 골대 맞고 나온 걸 이제 한교훈 선수가 네. 밀어넣는 그러면서 한 골을 먼저 달아나는 그런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전반에 서울이 많은 골을 넣으면서 1-1로 전반전이 마무리됐는데요. 후반전에 전북현대에서 활약해준 선수는 누구였을까요? 정말 한교훈 선수가 뭐 과거에 뭐 대표팀도 승선을 하면서 네. 좋은 모습을 보여줬던 모습을 그대로 재현을 해줬고요. 사실 전북은 뭐 지난 시즌 로페즈 문선민이 있을 때도 그랬지만 어쨌든 팀 컬러가 이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이제 측면 네. 공격이었잖아요. 다만 이제 올 시즌에는 이제 전문 윙어 자체가 이제 한교훈 선수밖에 없어서 그런 부분에서 조금 이제 아쉬운 공격력으로 이어지긴 했었는데 이날만큼은 한교훈 선수가 제 몫을 톡톡히 해주면서 한 골 2도움을 올렸고 굉장히 이제 서울의 측면을 허무는 그런 모습을 많이 보여줬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전북의 측면이 탄탄했다면 이런 부분이 서울의 측면과는 많이 대비됐던 것 같아요. 네, 서울은 이제 김진야, 고강민이 양쪽 측면 자원으로 투입이 됐는데 전북의 패스 플레이가 조금 이제 좀 예리하고 정교하다 네. 보니까 그거를 이제 선수 하나로는 좀 막하기 힘들었고 네. 뭐 그랬을 경우는 이제 중원 미드필더나 아니면 뭐 센터백이 커버를 해줘야 되는데 그런 커버 플레이에서 조금 약점을 보여주면서 뭐 거의 이제 와르르 붕괴했다고 볼 수 있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전설 매치는 전북이 승리를 가져갔고요. 이동국 선수가 두 골, 멀티골 터뜨리면서 K리그 통산 최다 득점 기록 227골로 또 기록을 경신했고요. 이렇게 전북은 승점 석점을 가져가면서 리그 선두 탈환에 성공했습니다. 자, 저희는 다음 경기 살펴볼 텐데요. 두 번째 경기는 동해안 더비 포항대 울산의 경기였습니다. 울산이 4-0으로 또 대승을 기록했는데 현대가 팀이 참 무서워요. 전북이랑 울산은 올 시즌 굉장히 좀 지난 시즌은 그랬지만 굉장히 이제 라이벌 관계로서 우승을 다투는 그런 양강 체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어쨌든 이날은 이제 울산이 4-0으로 라이벌 더비를 해서 이제 또 원정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완승을 거뒀고 이 청룡 선수가 이제 K리그 복귀해서 첫 번째 이제 골을 복귀골을 터뜨렸고 멀티골까지 터뜨리면서 클래스를 입증을 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주니어 선수도 좋은 모습 보여줬죠. 네, 주니어 선수도 이제 네 번째 팀의 네 번째 골을 터뜨리면서 이제 올 시즌 6골 네. 득점왕 경쟁에서 멀찌감치 달아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사실 근데 이날 경기는 이제 시작 전부터 굉장히 이제 그런 뜨거운 설전이 이어졌는데 네. 지난해 12월 1일이었죠. 그 마지막 경기 에서 이제 두 팀이 만나면서 포항이 그 울산을 잡으면서 울산의 네. 이제 그 우승을 네. 14년 만에 우승을 이제 물거품 되게 만든 장본인인데 네. 뜨거운 라이벌 관계가 있었어요. 그래서 김인성 선수가 그 인터뷰를 하면서 포항의 그 외국인 선수 4인방 있죠? 네. 1588. 그래서 네. 1588 어떻게 생각하냐 그랬더니 1588이 뭐예요? 포항은 물어봤대요. Do you know 인성 김? 물어봤더니 네. 1588은 몰라 누군데 뭐 그런 식으로 굉장히 이제 양팀 간의 신경전이 있었고
포항은 사실 이제 올 시즌 무관중 경기로 치러지다 보니까 뭔가 그 이제 응원과 녹음해놓은 거를 트는 그런 포인트들과 네. 아니면 네. 그 타이밍 굉장히 좋다고 호평을 받고 있었는데 네. 이날은 마음 먹고 이제 울산에 대한 안티송을 준비를 네. 했다고 해요. 울산은 별이 두 개래, 뭐 울산 승점 자판기 뭐 이런 네. 약간 신경전 비슷한 네. 그런 이제 안티송을 준비를 했는데 사실 이거는 이제 연맹에서 틀면 안 된다 그런 피드백을 받아갖고 예, 틀지는 못했고 야유 소리만 들을 수 있었다고 하네요. 그렇습니다. 뭐 이런 응원가는 코로나가 끝나고 나서 팬들과 함께 직접 부르는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경기 내적인 부분을 살펴보자면 울산의 선발 라인업이 굉장히 신선했어요. 왼쪽 풀백에 설영우 선수라는 이제 깜짝 카드가 선발로 출장을 했었고 이 선수는 사실 이제 울산 유스 출신이고 그다음에 이제 공격수 출신이에요. 근데 이제 수비로 전향을 했고 뭐 지난 동계 훈련 때부터 김동훈 감독한테 굉장히 좋은 모습을 예, 보여주면서 좋은 평가를 받았고 일단 뭐 기본기가 굉장히 안정적이라는 평가 속에서 일단 깜짝 카드로 선발 출전을 했고요. 다만 이제 포항도 사실 그 풀백 쪽에 이제 공백이 있었잖아요. 많이 알려졌다시피 네. 그래서 이제 군 입대한 선수들 때문에 김용환, 심성민 그런 공백 때문에 굉장히 조금 약점으로 지적받아 왔는데 사실 지난 경기 때 인천전 때는 이제 3백으로 변경을 하면서 그럼 이제 약점을 좀 커버를 잘 했는데 울산을 상대로는 굉장히 좀 어려운 모습을 많이 보여줬어요. 네. 경기 중에 이제 뭐 스리백이나 포백을 혼용하면서 대응을 했지만 일단 심동훈 선수의 이제 윙백으로서의 활용은 좀 실패로 돌아갔고 이제 김인성 선수가 스피드가 좋다 보니까 그 선수를 마크하기 위해 발이 빠른 심동훈 선수를 이제 윙백으로 내세웠는데 사실 수비력에 조금 문제를 보였고 후반대에서 이제 다시 원래 자리인 윙어로 네. 올렸더니 그때서야 이제 제 몫을 해주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던 게 조금 예, 포항 입장에서는 조금 아쉬운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시즌 첫 번째 동해안 더비는 울산이 대승으로 스타트를 끊었고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경기 살펴보겠습니다. 성남 대 대구의 경기였는데 대구가 드디어 첫 승을 따냈습니다. 네, 대구가 사실 지난 경기까지만 해도 승리가 없었어요. 4경기 이제 3무 1패로 지난 시즌에 그런 이제 폭발적인 모습이 조금 아쉬웠는데 드디어 이제 성남 원정에서 승리를 챙겼고 사실 전반 1분 만에 세징현 선수의 득점이 나올 수도 있었어요. 근데 이제 500경기 출장 기록을 세운 김영광 선수한테 뭐 막히면서 뭐 초반부터 이제 앞서 나갈 수 있는 기회는 놓쳤는데 전반 내내 이제 굉장히 이제 뭐 좋은 공격력을 보여주면서 예, 홈팀 성남을 압도하는 모습을 보여줬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때 주요했던 점이 대구의 높이였어요. 첫 번째 골은 세징현 선수의 프리킥을 그 에드가가 장신의 에드가가 이제 훌쩍 뛰어올라서 예, 헤딩 득점을 먼저 이제 보여줬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골이 바로 이제 6분 정도 지나서였는데 네. 굉장히 타점 높은 헤딩이 나왔었고 정태욱 선수가 네. 이제 공격으로 가담을 해서 코너킥 상황에서 득점을 올렸는데 에드가도 그렇고 뭐 정태혁도 그렇고 키가 굉장히 커요. 다 190이 네. 넘는 선수들이고 그 다음에 이날 이제 홍정훈 선수가 지난 경기에 이제 부상을 당했잖아요. 네. 조진우 선수라는 21세 선수가 선발 출전을 했고요. 이 선수도 189cm로 굉장히 키가 네. 커요. 그리고 또 다른 센터백인 그 스리백 중에 한 명인 김숙 선수도 187로 굉장히 이제 키가 큰 선수들이라 사실 이제 약간 단신 쪽에 속하는 이제 송남 수비를 네. 상대로 세트피스 상황에서 공격과담을 이제 주기적으로 하면서 굉장히 그런 공중권이나 제공권에서 네. 우위를 보여줬던 대구입니다. 네, 이렇게 에드가 선수가 득점을 해내면서 팀 통산 K리그 800호 골의 주인공이 됐는데 사실 굉장히 역사를 같이 많이 써내려가는 선수예요. 네, 에드가 선수가 이날 헤딩골로 대구의 K리그 통산 800호 골의 주인공이 됐는데 대구 스타디움에서의 마지막 골을 에드가 선수가 장식을 했고 그 다음에 지난 시즌 첫 번째 이제 DGB 대구은행파크 대팍 개장골도 에드거 선수 발끝에서 나왔고요. 뭔가 이제 대구 FC의 그 역사와 함께하는 그런 이제 역사의 주인공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경기는 심판의 판정을 좀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요. 네, 지금 뭐 각종 커뮤니티나 아니면은 뭐 기사들 댓글을 보면은 그 심판 판정에 대한 뭐 대구가 이기긴 했지만 그 좀 심판 판정에 좀 불이익을 많이 봤다 이런 지금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은데 에드거 선수가 사실 인터뷰 때 이런 얘기를 했어요. 뭐 세 골을 넣긴 했지만 한 골밖에 인정을 못 받았고 뭐 마음속으로만이라도 세 골을 다 집으로 가져가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약간 아쉬움을 달래긴 했었는데 네, 대구 팬들이나 이제 대구 선수들 입장에서는 이제 뭐 빨리 잊고 예, 하루빨리 네. 다음 경기를 준비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성남과 대구의 경기는 대구가 승리하면서 시즌 첫 승을 올리게 됐고요. 저희는 6월 첫째 주에 펼쳐졌던 5라운드 3경기 리뷰를 마쳤습니다. 와. 이어서 협회와 함께하는 바쁘다 바빠 바쁜 현대인들을 위한 데이터로 보는 5분 K리그 프리뷰 쇼도 꼭 한번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주에 돌아올게요. 안녕. 감사합니다.